네, 시청자 여러분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지난번에 문재인 흑서라는 네, 이 책이 위선의 역사라는 부제를 달고 세상에 처음 나왔을 때 저희는 조성환 교수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한 바 있었는데요. 당시 인터뷰 말미에 이 곧 이제 후속편이 나온다. 예, 예. 반역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예. 나올 것이다 라고 책 부제를 스포를 하고 가셨어요. 오케이. 그러셨군요. 네, 그래서 이번에 반역의 역사라는 부제를 달고 문재인 흑서의 두 번째 편이 나왔습니다. 아, 그래서 이 문재인 흑서 프로젝트는 이 나라를 걱정하시는 여러 교수님들이 모여서 공동 집필을 하는 네, 그런 방식으로 쓰였는데요. 오늘은 저자 중 한 분이신 홍승기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네, 먼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네. 교수님, 이 책에서 이번에는 사실은 네, 1편에서도 네, 홍승기 교수님께서는 이 집필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2편에서는 검찰을 죽여야 나라가 산다? 라고 이제 의문 부호를 이렇게 딱 붙여놓고 이 제목으로 검수완박에 대한 비판을 주로 다루셨습니다. 시청자들께서 먼저 교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네.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뭐 아무도 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아니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예, 지금 벌써 시작부터 많은 궁금증을 예, 표하고 예, 계십니다. 저는 변호사를 네. 20년 조금 더 하다가 네. 예, 로스쿨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로스쿨도 한 2년을 했고요. 사실은 네. 2월 달에 정년을 맞고 2월 말에 정년을 맞고 네. 네, 지금 뭐 강의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변호사 등록을 다시 하진 않고 네. 그래서 조금 쉬고 있는 단계죠. 아 지금은 네. 약간 쉬고 있는 단계. 네. 저한테 명함을 전해 주셨을 때는 변호사셨고 그때는 아, 예. 아마 명함이 법조윤리협의회 명함이 갔을 거예요. 아, 법조윤리협의회라는 단체는 조직은 네. 이른바 그 수임 비리를 근절하겠다는 취지로 수임 비리 근절 예. 요즘에 아주 시끄럽거든요. 그렇죠. 조국 혁신당 때문에 수임 비리 근절을 이유로 해서 네. 그 논거로 법원 검찰 변협이 네. 각 3명씩의 위원들을 보내서 네. 9인으로 9 사람이 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네. 그 위원들이 수임과 관련한 변호사 윤리와 관련한 전반적인 문제를 토론하고 검토하고 수기하는 그런 네. 조직입니다. 아, 아주 좋은 거기 곳이네요. 거기 제가 위원장입니다. 네. 아 위원장이시군요. 네. 요즘에 아주 정말 필요한 곳입니다. 네. 많은 국민들이 아, 그 수임 비리 특히나 이 정관 예우 네. 바로 그런 문제죠. 네. 이런 네. 문제 때문에 아주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네. 그것도 좀 너무나 좀 심각했던 게 자기가 검사 때는 이걸 수사를 했던 일에 대해서 그런 문제들 예, 뭐 지금 한참 쟁점이 되어 있는 문제죠. 예, 네. 뭐 그렇습니다.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라 네. 길게는 말씀 못 드리고요. 아, 역시 예, 이게 바로 이제 법조인다운 이런 모습인데 예, 오늘 기대가 됩니다. 자, 좌파 진영에서 굉장히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언어 전술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 하면 이게 엄청나게 복잡하고 이 첨예하게 이제 얽힌 그런 문제인데요. 검수완박이라는 단어만 주구장창 퍼뜨리면서 마치 이 권력을 가진 악한 어떠한 집단이 그렇죠. 예, 그런 집단으로부터 무기를 우리가 빼앗아 줄게 이런 것처럼 이제 선동을 하고 다녔어요. 민주당이 당시 주장한 검수완박이라는 게 어떤 무엇이었는지 일단 좀 간단하게 한번 들어보고 가고 싶습니다. 예, 검찰의 수사권 네.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던 제도는 경찰이 수사를 하면 경찰이 수사를 일응 종결을 하면 네. 수사 전권을 수사한 네. 모든 사건을 검찰로 넘겨 됐어요. 그래서 전권 송치주의라고 얘기했습니다. 전권 송치주의. 전권. 예, 아, 전권. 네. 네. 그러니까 송치란 건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는 걸 송치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전권 송치주의에서 그동안 좀 논의가 되어 오던 문제가 굳이 모든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필요는 있느냐. 아. 사건 중에서는 어떤 지작이 필요한 사건도 있지만 네. 단순 명료한 사건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면. 예. 도로교통법 위반, 항토 예비군 설치법 위반, 네. 뭐 벌금 20만 원, 30만 원. 그렇죠. 이걸 굳이 모두 송치할 필요는 없지 않냐. 그래서 그래도 경찰의 자존심도 있지 않냐.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요소는 경찰대학이라는 학교가 설립이 됐죠. 그렇죠. 이른바 네. 가난한 엘리트들이 네. 경찰 들어와서 엘리트로 성장하는데 경찰대학 졸업생들이 등장하니까 또 이제 거기에 대한 경찰의 자존심 문제가 또 나왔죠. 아.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 나왔던 얘기가 수사권 모든 사건이 아니고 일부 민생 사안에 대해서는 네. 경찰에게 사건에 대한 종결권을 주자는 거예요. 아. 종결이라는 거 하는 것은 네. 사건을 기소할 것이냐 불기소할 것이냐 결정하는 겁니다. 네. 사건 쭉 수사하고 나면 범죄 혐의가 있으면 기소를 하는 것이고 네. 범죄 혐의가 없으면 불기소하는 것이죠. 네. 그럼 그 중간에 또 기소 유예도 있지만 어쨌든 네. 그래서 일부 민생 범죄에 대해서 경찰에게 수사 종결권을 주고 네. 그 범주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를 가지고 당시에 고민을 했고 네.
당시에 전해철 장관이었나요? 전해철 선수가 당시 장관은 아니고 청와대 참모였겠군요. 네. 전해철 또 문재인 네. 노무현 네. 이런 양반들이 경찰하고 사이에서 논의를 하고 그리고 경찰과 당시 검찰이 우리가 한번 협의를 해보겠다 그래서 예. 노무현 대통령이 맡겼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결론적으로 협의가 안 됐고 네. 거기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허준용 경찰청장이 예. 욕심을 부렸다는 얘기를 했을 거예요. 뭐 공명심을 부렸다. 욕심을 부렸다는 예. 얘기가 너무 많은 걸 달라고 그런다. 너무 많은 걸. 전해철 씨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예. 경찰의 주장이 너무 과하다. 일부 사건에 대해서 수사권 얘기해야 되는데 예. 쟤들 아마 다 달라고 그런 것 같다. 뭐 그런 식의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말도 안 되는 주장한다 이런 식의 얘기가 합의할 생각이 없었던 것 같은데 말도 안 되는 주장한다는 얘기가 이제 나와요. 그 양반들 기록에 보면 네. 나오는데 이게 정부가 달라지니까 문재인 정부가 되니까 예. 이 양반은 자기가 옛날에 그렇게 얘기했으면서 자기도 이 경찰이 너무 심하다는 얘기를 했을 거예요. 예. 그 얘기하면 노무현 본인의 얘기인지 문재인 당시 참모의 얘기인지는 제가 정확히 예. 기억나지 않아요. 어쨌든 허준영 경찰청장이 공명심이 발동했다 이런 얘기를 했으면서도 네. 이번엔 입장 완전히 바뀌었죠. 예. 그래서 모든 걸 줘라 이렇게 된 거예요. 경찰 수사권을 검찰의 수사권을 다 넘겨라. 그 당시 자기 입장마저도 뒤집어버리는. 예.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 양반이 거부권 행사를 해야 됩니다. 예. 마지막에 그 양반이 네. 의회에서 넘어왔지만 네.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는 사건 거부권 행사해야 되는 것이고. 네. 그래서 법조인들이 그걸 또 희망을 했고. 예. 심지어는 오세훈 서울시장까지도 마지막 국무회의에 들어갔습니다. 그게 바로 임기 마지막 날 일어난 일이죠. 대통령 임기 마지막 날 국무회의를 원래는 오전에 하던 예. 걸 그 건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오후에 했다는 거예요. 아주 마지막까지 마지막까지 예. 잡으신 거죠. 그래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네. 마음 먹고 8개월 만인가 국무회의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아. 국무회의 서울시장은 의결권 없지만 발언권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8개월 만에 들어가 가지고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본인이 아마 마구마구 질렀을 네. 거예요. 이게, 네. 이게 문제고 이게 문제고 이게 문제라는 얘기를 조목조목 한번 짚었을 거예요. 예. 네, 그게 지금 기록에 남아있고 신문기사로 나와있으니까 기록에 남아있는 거죠. 네. 문제는 자 수사는 네. 경찰 병력이 훨씬 많죠. 네. 그러니까 수사는 경찰에게 상당 부분 줘도 됩니다. 네. 그런 얘기는 경찰 내부에서 나오고 있어요. 검찰 내부에서도 하는 얘기예요. 아, 검찰 내부에서도, 수사는 줘도 된다. 오케이, 일선 수사를 일선 예. 수사를 가지고 우리가 집착할 필요는 없다. 예. 그건 줘도 된다. 그렇지만 수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휘는 해야, 해야 된다. 그렇죠. 지휘권을 박탈해 버리면 예. 어느 조직이나 부패하죠. 네, 그럼요. 예. 더구나 경찰은 특히 지방으로 가면 네. 이런 거 지방토와 결탁할 확률이 대단히 높죠. 맞습니다. 네. 여러분 그 영화 이끼라는 영화 보시면은요 그 대표적인 예가 나오거든요. 그 경찰은 결탁돼가지고 지방에 완전한 그 권력자가 되잖아요. 예. 사건은 예. 있는 사건 엎어버리는 거 쉬워요. 네. 네. 없는 사건 만드는 게 쉽지만 예. 어렵지만 있는 사건을 엎어버리는 게 쉽고 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휘권은 분명히 살려둬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고 해왔는데 네. 그것조차도 받지 않겠다는 시기죠. 그러니까 명칭이 지휘권이나 이것은 동시에 이제 감시 역할을 하는 거군요. 그렇죠. 견제 역할을 하고 일종의 또 달리식 얘기하면 예. 견제와 균형도 됩니다. 그러니까요. 권력을 예. 나누면 견제와 균형이 되는 네. 거예요. 그걸 이제 문재인이라는 양반이 스스로 법조인임에도 불구하고 예. 그런 식의 행태를 보였다는 건 정말. 그렇죠. 저도 이번에 책을 읽으면서 느낀 건데요. 책을 읽다 보니까 아 노무현 때 실패했던 거를 반면교사 삼아가지고 저쪽에서 세게 나올 거니까 이번에 아예 저쪽을 확 들어줘서라도 어떻게든 통과를 시켜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닌가. 국회에서는 네. 국회의원들 생각은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였죠. 그건 뭐 네. 자기들끼리도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네. 이거 검수완박 통과 안 시키면 우리 네. 몇 명 들어간다. 그러니까요. 정보밖에 20명 들어간다. 10명 들어간다. 그런 얘기를 네. 지내기도 공공연히 뭐 했다는 청와대에서만 뭐 20명 들어간다 뭐 이런 얘기 있었어요. 공공연히 하고 그 조직이 있었던 양반이 나와가지고 쟤들 저러고 있다는 얘기를 또 인터뷰를 하고 했으니까. 예. 그리고 검수완박을 해놓고도 네. 지네가 해놓은 게 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요. 지네가 해놓은 게 뭔지도 몰라서 네. 이수진 의원은 네. 한동훈 장관한테 엉뚱한 소리 퍽퍽 해대고 그러니까요. 카메라 앞에서 예. 그런 코미디가 계속 벌어졌죠. 네. 결국 한동훈 나중에 그 당시 법무부 장관이
그 이걸 좀 회피할 수 있었던 것도 그 자꾸의 이 허점을 파가지고 한 거잖아요. 시행령과 검찰청법에서 예. 검찰청법에서 기존에 그러면 검사들이 할 수 있는 사건의 범위를 확 줄여놨죠. 네. 확 줄여놨는데 등 대통령령에 의한 뭐 네. 규정하는 뭐 그 한 글자로 인해서 등 가지고 이제 네. 그나마 숨을 좀 쉰 거죠. 그러니까요. 그마저도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이 날 뻔했습니다. 아 그래요. 이렇게 예, 검수완박에 대해서 제대로 듣고 나면은 이게 얼마나 위험성인지를 압니다. 일반 국민들도 알 수 있는데 어찌 보면 그걸 막은 거예요. 검수완박이라는 네 글자만 계속 주구장창 퍼뜨리면서 마치 과거에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다 쓰는 누구 겁니까라는 이 말만 계속 되뇌기하면서 그 말에 되뇌 있는 그 수많은 지지자들이 다스가 뭔지도 몰랐어요. 모르죠. 예. 이게 그 국민들을 우매하게 만드는 네, 그러한 언어 전술인데 지금 또 검찰 독재라는 얘기도 하고 있죠. 그러니까요. 연결되는 네, 덮어놓고 검찰 독재를 얘기한 양반들이 다들 재소자 범죄인들이에요. 범죄인들이 예. 범죄인 독재와 검찰 독재 중에 어느 게 그럼 더 낫냐 그러면 오, 그렇네요. 그 바로 그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예. 아 그럼 한번 물어보죠. 예. 검찰 독재 받을래? 범죄인 독재 받을래? 오, 명확해지네요. 명확한 얘기. 네. 지금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야. 이번 선거가 어떻게 갈지. 오. 이번 선거 향방에 따라서 저는 그동안은 네. 우리나라가 자칫하면 아르헨티나로 갈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 그게 아니고 이제 베네수엘라로 갈 것 같다는 두려움이 있어요. 베네수엘라는 어느 정도는 압니다. 그런데 그렇죠. 아르헨티나는 어떻습니까? 선진국을 가는 단계에서 예. 꺾여버렸죠. 그래서 아르헨티나는 망가졌지만 네. 베네수엘라 급은 아니에요. 베네수엘라는 완전히 망가진 국가고. 아르헨티나는 거의 위태위태한 네. 위험하죠. 예. 그래서 아르헨티나도 우리 이민간 분들이 네. 있습니다. 예. 아르헨티나는 제 형수가 남미에서 아르헨티나에서 어린 시절 보냈어요. 예. 근데 제 형수 같은 얘기예요. 우리 아르헨티나에서 보낸 어린 시절 너무나 그리워서 네. 여행을 가려고 했더니 먼저 갔다 온 오빠가 가지 말라 그랬다는 거예요. 아 가지 말라. 추억이 예. 망가진다. 아.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다. 아 그 무슨 얘기인지 알 것 예, 같아요. 예. 그래서, 예, 그래서 맞아요. 자기는 안 갔다는 얘기를 해요. 네. 지금 아르헨티나의 상황은 지금 후진국은 아닙니다. 아 근데 아르헨티나라 해도 위안은 안 되는 게요. 결국 베네수엘라로 가는 중간 과정으로 그게 그렇게 보이죠. 예. 모르죠. 그쪽에서 정치적 변형이 있으면 또 뭐 상황을 여진이 네. 있죠. 그렇죠. 네. 아르헨티나는 거기서 멈췄으나 우리는 아르헨티나를 넘어서 베네수엘라까지도 갈 수 있는 거니까요. 이제는 지금 세상 돌아오는 그 양태를 보면. 예. 아, 베네수엘라 금방 갈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요. 예. 예전에 그 문재인 정부 때 이게 자유한국당이었어요. 그때 여의도 연구원에서 베네수엘라 예. 리포트라고 해서 아, 예. 예, 마두로 차베스 오케이, 이 비판하면서 예, 예. 쓴 적이 있는데 아, 정말 아, 이게 그러니까 법 쪽에서도 이걸 굉장히 많이 우려를 하는군요. 법조인 중에서 우려하지 않는 법조인도 있니다. 당연히. 법조인 중에서도 지금 생각이 다른 법조인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민변만 해도 많이 다를 거 아닙니까? 많이 다르죠. 그들이 얘기하는 민주하고 네.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하고 너무 다른 민주를 서로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렇네요. 그들이 얘기하는 공화정과 우리가 얘기하는 공화정이 너무 달라요. 아, 단어만 갖고 어떻게 그렇게 하니까. 네. 단어만 갖고 해석이 다 달라요. 예. 네. 그런데 이제 우리 검수완박 얘기를 조금 더 하면 예. 그럼 경찰은 지금 행복하냐? 네. 경찰은 수사권을 다 가지고 와서 행복하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들은 지금 예.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면 왜 그렇게 달라고 했어요? 경찰 중에서 고위 정치경찰 몇 명이죠. 정치경찰 몇 명의 입장이었지 경찰 조직을 생각한 건 전혀 아니죠. 야. 경찰도 갑자기 경찰이 그동안 계속 지휘를 받으면서 수사를 해왔잖아요. 예. 지휘를 받으면서 수사를 해왔으니까 누구한테 기대 언덕이 있었는데 네. 이제 언덕이 없어져버렸죠. 언덕이 그러니까 없어지니까 일선 실무라인은 아, 오히려 검사가 그동안에 기대 언덕이기도 했던 당연하죠, 거네요. 당연하죠. 실수하면 지적받은 기분 나쁘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내가 실수해도 제 양반이 막아주겠지는 아, 그러니까 얘기죠. 책임 소재에 대해서 그렇죠. 예, 아. 지금 경찰에서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가 예. 경찰 수사의 팀장들은 다 도망간다는 거거든요. 팀장들이 도망간다. 다른 부서가 도망가고 남는 건 막내만 남는다. 오. 어떡하냐. 그리고 지금 사건을 하고 있는 변호사들 뭐 공의하는 얘기예요. 경찰들이 예. 변호사에게 의존하는 바가 너무 많다. 고소인을 대리하든 네. 피의자를 변호하든 네. 경찰이 계속해서 요구하는 건 증거 달라고 증거 달라 수사 생각을 하지 않는다. 증거 달라는 얘기하고 그쪽에 의존하고 있으니까 아. 실제로는 변호사 선임 능력이 없는 일반인들 경우에 예. 훨씬 불리한 위치가 되는 겁니다. 아. 이미 그렇게 많이 그렇게 가버렸어요 몇 년 사이에 최근에. 아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그러니까 경찰이 수사권을 가져와가지고. 검찰이 배제되고 나서 오히려 이제 좀 뭐랄까요 말이 좀 수사에 이렇게 도움이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부분이 사라지고 나니까
자기들이 수사권을 가지고 수사를 한다기보다는 변호사에 많이 의존을 하게 돼요. 의존을 할 수가 없죠. 예. 모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요. 네. 경찰도 어차피 수남보직이잖아요. 네. 수사부서에 있는 분들이 계속 예. 20년, 30년 있으면 또 모를까. 계속 수남보직이 되니까 불안하죠. 게다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노하우가 많이 쌓인 팀장급들은 딴 데로 가버리고. 너무 일이 많아지니까. 예. 너무 일이 많으니까 도망가버리고. 뭐 그러게 지금 일상화됐다는 얘기가 나오고. 예. 자, 그러면 검찰은 또 행복하냐? 또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네요. 한 조직이 망가지기 시작하면 틈이 나면 예. 바로 망가지죠. 우리 법원이 네. 김영수 아저씨가 들어와가지고 예. 완전히 망가졌거든요. 아, 그럼요. 예. 지금 복원이 되고 있는 과정입니다만. 아, 복원은 되고 있나요 지금? 믿어야죠 그렇게. 아, 한번 망가진 조직이 복원되는 건 사실 힘들죠. 그렇죠. 검찰도 이제는 검찰이 사건이 절로 가버리니까 업무가 예. 절로 가버리니까 일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일할 여지가 있는 사건까지도 넘긴다는 거예요. 아.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니네가 이거 던진다는 거, 퉁쳐버린다는 거. 아, 굳이 안 넘겨줘도 되는 네. 것도. 그러니까 한번 일을 안 해보면 얼마나 편해 보게. 아, 그러니까 바쁘게 계속 일하던 사람인데 안 해도 된다. 9to5가 되니까 이제. 9to5예요? 9to5가 되니까 이제 이게 야근이 없어졌으니까. 아, 이제 야근을 안 해요? 안 해도 된다는 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제가 예. 들어보진 않았습니다. 아, 예. 뭐 그런 예. 얘기도 나오고 또 네. 이제 검찰 내부에서 자조적인 얘기는 네. 검찰도 지금 여성 검사들이 참 많아졌거든요. 네. 자조적인 얘기는 검찰이 이제 육아를 하기에 너무나 좋은 환경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와. 휴가와 잘 이용하면 예. 육아를 하기에 너무 좋은 환경이 되어버렸다. 이런 자조적인 얘기까지 나오니까 이건 몇 년 더 가면 검찰 출신들이 하는 얘기예요. 이건 남들이 욕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 안에서 자조적으로 나오는 얘기인 거잖아요. 물론 그렇죠. 예, 물론. 근데 검찰 출신들이 하는 얘기가 이게 몇 년만 더 가면 검찰 조직이 완전히 망가진다. 회복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죠. 아니, 그러니까 이 전 정부는 어떤 몇 군데를 그냥 부러뜨리고 망가뜨린 게 아니라 이 체질 체계 자체를 대한민국 망가뜨린 거죠. 예, 대한민국, 망가뜨린 것 같아요. 대한민국 자체를 예. 공화정을 우리가 얼마나 어렵게 만들 구축한 공화정인데 그러니까요. 그걸 망가뜨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책이 나온 것이고 네, 실제 좀 세워놓고 해야겠어요. 예. 실제 이 책이 처음 기획된 거는 작년 여름 6월 달이었을 거예요. 작년 여름 무렵에 예. 이런 뭔가 기록을 남기자는 생각을 했고 몇 분 교수들이 우리가 문재인 시대를 기록을 남겨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편집 실무를 맡게 됐어요. 예. 이제 하명이 내려왔습니다. 저한테 제 선배들한테. 네. 제가 거역을 못하고. 아, 못하고. 제가 지금 황갑이 뭐야 지금 정년을 했는데. 네. 아, 그래도 뭐 위에 선배들 그렇지. 다 계시니까. 이제 총장급 하신 분들이 한 분들이니까.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걸 해야 되는데 예, 이 주제를 정해서 필진을 모집하고 청탁을 예. 하다 보면 하세월이에요. 몇 년 갑니다. 그래서 이건 도저히 안 된다. 몇 개 단톡방에 공지를 해서 네. 쓰고 싶은 주제 있으면 제안해달라. 아. 단 우리가 9월 1일자 책이 나와야 된다. 그러려면 예. 7월 말일까지 원고가 들어와야 된다. 한 달 동안 편집하고 네. 9월 1일에 책을 내겠다. 그렇게 공지를 했어요. 아, 그 책의 집필 구성 방식을 정한 것도 교수님이셨네요? 와. 뭐 굳이 얘기를 한다면 예. 굳이 이런, 자랑을 한다면 이런 거는 좀 예, 지켜드려야 돼요. 아니, 그건 예. 저 선배들은 그런 생각을 못하죠. 선배들은 과거의 생각대로 예. 이런 주제 정해가지고 그러니까요. A급 필진 구해가지고 예. 선배 그렇게 못합니다. 그럼 아직도 안 나왔겠죠. 그러면 그거 안 된다 그랬더니 네. 그거 괜찮네. 그럼 당신 한번 해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자 그러고 8월 말까지 그렇게 원고를 모았는데 참 깜짝 놀랐던 게 7월 말까지 모았죠. 7월 30일 자정까지 원고가 100% 들어왔습니다. 와. 저도 깜짝 놀랐어요. 와, 그래도 다들 대단하시네요. 다들 분노가. 아, 그게 문재인 흑서 프로젝트인 건가요? 그렇죠. 아. 분노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정확하게 네. 들어왔고. 예. 근데 이제 출판사를 또 구하는 게 문제였어요. 출판사 당시 이미 우리가 출판 산업이 거의 죽었습니다. 출판사 네. 죽었다 보니까 그리고 맞아요. 자기들이 보니까 이게 별로 매력적이 않거든요. 프로젝트 자체가 출판 대체로 작용화돼 있으니까. 네, 맞아요. 매력적이지 않으니까. 사실입니다. 예. 그러면 청권을 선인수한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주로 그러다가 이제 이 출판사 예, 타임라인에 길동 대표라는 분을 만났고 이분이 네. 이 제안을 들었다 이런 그 소문을 들었다 예. 제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알았다 그러고 시작을 했고요 네. 사실 필진들이 나름 또 한 말씀 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네. 그런 식으로 뭐 청권을 우리가 미리 사주는 조건으로 그건 자존심 상하는 문제에서 못하겠다는 식이었고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또 이 출판사가 그때 또 다른 일이 많아가지고 출판이 좀 늦어져서 한 11월 달쯤 책이 나왔고요. 네, 그 당초 생각보다는 좀 늦었어요. 좀 늦었어요. 예, 맞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반응은 있었고. 네. 또 몇 분이 삐졌어요. 난 몰랐다. 네. 알았으면 나도 썼을 텐데. 아, 아쉬운 거죠. 네, 맞아요. 왜 나한테는 얘기 안 했냐. 아. 몇 분이 삐져서 계속 연락이 와요. 네. 오케이, 기회를 줄게. 아, 그럼 다음번에 또. 그래서 겨울방학 동안 내고 이제 하겠다는 네. 생각으로 했는데 이번에도 다들 약속을 잘 지켜주셨고 아. 그래서 두 권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서운함을 표하셨던 몇 분의 교수님들도 같이 공동으로 이제 울분을 가지고 계셨던 그런 분들인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야, 원래 그래요. 진짜 재미있는 일 할 때보다 열받아서 하는 일이 더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1권은 문재인 흑서가 큰 제목이고 본 제목이고 네. 2권이 예, 이거는 반역의 역사가. 역사. 예. 근데 2권에서는 문재인 흑서 이게 1권이죠. 1권이죠. 예. 문재인 흑서가 이미 이제 문재인이라는 아저씨가 이미 뭐 별로 이 김이 빠져버렸어요. 이제 예. 다른 저 이재명이라는 아저씨가 등장하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좀 식상한다. 네. 문재인 흑서를 본 제목으로 하긴 좀 식상한다 싶어서 네. 그럼 반역의 역사를 앞으로 빼자. 아, 부제를 그래서 빼자. 이제 부제를 뺐군요. 그래서 예. 뒤집혔죠. 저는 그 생각과는 조금 다르게 독자 입장에서는요. 그리고 또 이제 언론사에 있는 입장에서 저는 오히려 김이 빠져가기 때문에 이 책이 더 귀했습니다. 오케이. 그렇게 그렇군요. 잊혀서는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예. 대단히 중요한 프로젝트라고 저희들 생각하고 네. 있고요. 그래서 저는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실 또 이제 이 1권에서는 그룹핑을 좀 했습니다. 주제를. 예. 주제를 이게 항목별로 좀 나눠봤는데 네. 2권에서 사실 처음에 좀 그렇게 해보려고 시작을 했는데 그 작업이 잘 안 됐어요. 예. 그 작업이 잘 안 된 게 저도 시작할 때는 블랙리스트 가지고 좀 써보겠다. 문화 영역에서 아. 블랙리스트 가지고 써보. 오늘 제가 그때 조금 감기 들어가지고 말이 막 꼬여요. 아, 괜찮습니다. 아니 지금 깨끗하게 잘 나오고 있어요. 블랙리스트로 해보겠다 했는데 블랙리스트를 자료를 뒤져보니까 네. 문재인 정부 초기에 블랙리스트 공격하는 쪽에서 네. 블랙리스트 공격하기 위해서 모여서 그 양반들이 위원회를 만들고 준비한 자료가 엄청나요. 페이지가 출력을 해놓으면 이만큼 쌓이는 거예요. 아, 그래서 야 이걸 내가 도저히 시간을 못 맞추겠다. 한 3분일까지 아, 읽고 나서 네. 야 이거 도저히 내 시간을 못 맞추겠다. 네. 주제를 바꾸자 그래서 이제 검토한 바로. 아 그럼 시간을 더 들여서라도 그거 좀 해주시면 안 되나요? 네, 교수님 아, 그 생각은 좋겠는데.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혼자긴 좀 힘들 것 같고 몇 명이 모여서 한번 작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닌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면은 저도 이따가 뭐 본부에 여쭤봐야 될 일이지만 네. 저희와 함께 프로젝트로 몇 프로 나눠서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건 어때요? 그럴까요? 그러면은 조금씩 정리해서 또 하시고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블랙리스트도 너무 과도하게 물론 뭐 원칙은 맞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예. 모든 정부는 정책 방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모든 정부는 정책 방향이니까 예산이란 건 특히 문화 예산이란 거는 네. 이 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게 집행될 수밖에 없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연방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예. 정부가 그렇게 하는 거는 네. 당연한 것이란 판결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우리 사회는 한번 바람을 타면 대법원 헌법재판소까지도 마구마구 흔들리니까 맞아요. 마구마구 흔들리니까 때법의 나라예요 진짜 예. 때법의 나라가 됐죠. 거기서 네. 이른바 지식인들이 좀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데 최근에 보이는 양상은 전혀 그렇지가 못하죠. 네. 그러니까 아직 근대화가 덜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어렵게 얘기하면 그렇죠. 예. 어렵게 얘기하면 아 그렇네요 진짜. 아 예, 노무현 정부 아까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그 노무현 정부 취임 초기 저도 생각나요. 예, 이 취임 초기부터 이른바 그 검사와의 대화 등으로 검찰과 많은 갈등을 이제 좀 빚은 바가 있습니다. 뭐 힘을 빼려고 했다가 오히려 되치기를 당했다느니 뭐 별 얘기 다 있었는데 노무현 정부 당시 검찰 개혁 시도와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시도를 비교하면 어떤 차이가 바로 있습니까? 바로 그거죠. 지금 반복되는 얘기면 검경수사권 조정이 예. 완박이 돼버렸죠. 네. 검경수사권 조정은 노무현 정부 시대는 당연히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고 예. 지휘라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네. 그 전제였어요. 그 네. 전제에서 그중 일부 민생 법안을 경찰에게 맡기자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원칙과 예외의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원칙적으로 검찰은 손떼. 얘는 기소권만. 아. 얘는 법정 가서 아. 기소활동만 해. 예. 수사는 전부 경찰로 가. 뭐 그런 엉뚱한 얘기를 해버렸죠. 원칙과 예외의 차이다. 아 이거 극명하게 나뉘네요. 네. 아 감사합니다. 우리 제도하고는 우리 제도 안 맞는 거예요. 저건 네. 우리 제도는 기본적으로 유럽에서 왔거든요. 유럽에서 예. 왔고 일본에서 왔고 일본 제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제도는 검찰이 수사권을 갖고 있는 걸 전제로 하고요. 네. 지휘권은 이거는 없어지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네. 근데 그걸 이제 하지 말자 그러니까 저 양반들은. 아 그게 그 대륙법, 해양법 이렇게 나누는 그런 거예요? 영국의 검찰제도는 상당히 약해요. 예. 영국과 영연방
국가들은 네. 영국과 연방 국가들은 범죄도 네. 개인 간의 문제로 봅니다. 아, 예, 그렇더라고요. 네. 대륙법에서는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륙법에서는 범죄는 개인과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에 대한 침해죠. 사회에 대한 침해니까 국가 공권력이 발동돼야 되는 거죠. 예. 영연방 국가에서는 기본적인 생각은 지네끼리 싸웠으니까 네. 지네끼리 해결해. 오. 지네끼리 해결해야 되는 거야. 자칫 듣기에는 센 사람이 무조건 네. 그러니까 네. 형사 문제에서도 돈 있는 놈이 이기는 거예요. 아, 잔인하네요. 네, 그런 전제입니다. 물론 미국은 또 조금 달라요. 미국은 예. 다들 쫓겨간 사람들이어서 자기들이 네. 범죄 피해자라는 의식이 있어서 연방 검사라는 제도가 있는데 네, 맞네요. 그렇게 좀 다른 제도인데 우리가 지금 검수완박 얘기하면서도 한겨레 신문 기사 관련 기사 같은 거 보면 네. 영국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예를 들거든요. 네. 영국제도 우리가 한데 갖고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제가 이따 질문에 준비를 해가지고요. 네, 이따 한번 여쭤볼게요. 예, 네, 그거 좀 자세히 듣고 싶어가지고요. 예, 네. 일단은 네 그렇습니다. 경찰이 검찰로부터 독립적으로 포괄적인 사건에 있어서 이게 포괄이 문제인 거죠. 이 수사 종결권을 갖게 하는 것이 좌파 진영의 목적으로 보입니다. 수사 종결권을 가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 뭐 불송치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듣고 싶습니다. 이제 정말 그렇게 되면 경찰 독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도 어려워요. 좀 더 쉽게. 경찰 독재가 되는 네. 것이고 경찰이 자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네. 사건을 키우는 거는 나중에 정리가 될 수가 있어요. 법원 가서 정리가 됩니다. 아, 사건을 예. 없는 게 문제예요. 아 이렇게 엎어버리는. 네, 사건을 없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번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도 특수부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특수부요? 검찰 특수부. 예. 예. 검찰 특수부의 기능을 축소해라. 원래는 저 검찰 특수부를 없애라는 얘기가 나왔고. 아 맞네요. 예. 예. 없애라는 기억이 얘기가 납니다. 나왔고 특수부의 기능을 축소하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검찰 내에서도 특수부의 기능을 축소하라는 데 대해서는 특수부 검사가 아닌 검사들은 그게 맞는 방향 아니겠어 하는 얘기를 해요. 특수부 검사가 아닌? 아닌 경우에는. 네. 특수부는 사건을 송치 사건 하지 않고 특수부는 인지 사건을 합니다. 자기들 사건을 만듭니다. 아 인지 사건을 하는 그렇죠. 곳이 특수부인 그렇죠. 거예요? 예. 특수부는 송치 사건을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만드니까 네.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냐. 마음을 먹으면 사건을 엎을 수가 있습니다. 비리는 거기서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요. 비리는 맞아요.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문제가 있으면 특수부가 그런 비리를 저질 수가 있으니까 네. 그건 특수부 사건 특수부의 기능을 줄여야 되는 얘기가 가능하죠. 예. 지금 이미 이제 특수부는 대폭 기능이 줄었어요. 네. 근데 경찰 다 맡겨놓으면 네. 경찰에서 그런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아. 송치도 안 해요. 네, 그러니까요. 송치도 안 하고 종결하면 돼. 네. 사건 종결하면 돼. 불기소 결정하면 돼. 예. 그리고 쓱싹 엎어버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너무 과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건이 너무 커져버린 경우에는 그 윗단계로 계속 가면서 이제 조정을 할 수 있는데 예, 예. 애초에 넘어가지 않아 버리면은 사건을 덮어버리는 거잖아요. 얼렁뚱땅 그렇죠. 얼렁뚱땅 예. 덮어버리는 거죠. 피해자가 호소할 데가 없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 검찰 조직보다 더 도드라지게 경찰에서 드러나는 문제 중에 하나는 지방으로 갈수록 지방 토호들과 결탁해가지고 좀 그럴 확률이 많죠. 예, 카르텔 같은 네, 예, 그런 예, 문제를 보여왔던 게 현실이야, 사실이었고 항상 시민들과 가장 피부로 접촉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는 네. 거예요. 법원은 비리 얘기가 별로 안 나오죠. 왜냐하면 예. 법원의 판사들이 원고 피고나 형사 피고인하고 직접 접촉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거기서 비리 얘기가 나올 거리가 네. 없죠. 오히려 더 큰 단계의 비리가 생기지. 예, 그렇죠. 적어도 민생 단계의 비리가 민생 단계 있을 수가 예, 없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시골 출신이라 네. 예, 집안에 이제 뭐 예, 순경 하나만 있어도 뭐 좀 예, 편한 게 많은데 그런 게 그렇죠. 예. 저도 병아리 변호사실에 경찰 가면 네. 저 순경 아저씨 경찰 아저씨 전화 받아가지고 알아서 내가 제기할게 예.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특히 음주 때, 예, 음주 때 그렇게 많더라고요. 예, 아, 그 방금 자백하신 건 아니죠? 예, 제가 혹여나 그럴까봐 이제 중간에 좀 끼어들었는데. 예, 근데 그런 얘기가 많았던 걸 보면은, 네, 아무래도 그런 위험성이 있는데 그 위험성에 대한 대책은 무시하고 일단은 수사권만 다 가져와라. 그래서 경찰이 수사를 종결을 할 수 있게 한마디로 사건을 덮어버릴 수 있게 만든다. 예. 그것이 근데 참 재밌는 거는 그것이 네. 이 지난 정부에서 지난 정부 국회 다수 그쪽 당에서 그렇게 만들었는데 예. 뭘 믿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 경찰이 영원히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주무르기 쉬울 거라 생각했던 게 그렇지만 예. 정보가 달라지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근데 적어도 걔네들은 그 당시에는 그걸 몰랐어요. 천년만년 간다는 거예요? 예. 아, 적어도 다음까지는 갈 줄 알았죠. 예. 여기서 끝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아유 꽃이다 진짜.
글쎄. 근데 뭐 다음까지 네. 사실상 국회는 여전히 네. 다수당이니까 절대 다수당이니까. 네. 그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요. 네. 법 개정이 시급한데 네. 이 상태가 고착이 되면 수사 역량, 수사 기능, 네. 사법 기능이 다 엄청난 그 하자가 생깁니다. 그래서 참 빨리 해결돼야 되는데. 아, 게다가 그 현장에 있는 그 검사들이나 일하는 이 일을 대하는 태도나 자세 이런 것들이 같이 이제 망가진다는 거는 예, 망가지고 있죠. 이거는 그 사람들이 또 선배가 돼서 다음 그렇죠. 검사들이 다시 이제 시스템이 바뀌어서 제대로 들어온다 해서 제대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이게 계속 이어가잖아요. 그렇죠. 이게 예. 몇 년이면 단일이 돼 버리죠. 물들어 버리고 그렇죠. 예. 아, 참 걱정입니다. 아, 그리고 이 책을 읽는 도중에 이 내용이 저도 좀 이해하기는 어렵기도 했고 또 이거 좀 많이 알리고 싶은 내용이 하나 있었어요. 교수님 이거 보니까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22년입니다.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봉쇄를 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이의신청 그 자격에서 고발인은 제외를 한 네. 거죠. 근데 이게 교수님께서는 저서에서 어떤 합리적 근거도 확인할 수 없는 불합리한 검찰 수사권 제한이다라고 하셨어요. 예, 예. 이거 좀 자세히 듣고 싶은데요. 예, 그동안 고발인 고소인 네. 피해자에게 이의신청권이 있었습니다. 네. 사건이 고발이 됐는데 네. 고소가 됐는데 혐의 없는 걸 종결하거나 하면 사건을 엎어버렸을 때 네. 그랬을 때 이의신청권이 있었어요. 아, 사건을 예. 엎었을 네. 경우 이의신청이군요. 있었는데 예. 그걸 법에서 아예 과로 안에 네. 고발인은 제외한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고발인은 이의신청권을 봉쇄를 했어요. 예, 고발 사건이라는 게 통상 예. 통상 고발 사건이라는 건 공익 사건인 경우가 많습니다. 공익 사건인 시민단체 경우 등에서 그 이재명 그 대장동 사건 같은 거 네. 그런 공익 사건인 경우가 많고요. 예. 공익 사건인 경우에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봉쇄 그 이의신청을 하면 어떻게 되냐? 이의신청을 하면 검찰이 수사할 수가 있었어요. 과거에. 아, 그러니까 경찰이 덮어도 이의신청일 예. 경우에는 검찰이 다시 손을 대는 건데. 예. 그걸 이제 엎어버렸으니까 그래서 법률신문이라는 신문사에서 예. 1년에 저렇게 되면 1년에 3천 몇백 건이 사건이 증발된다 뭐 그렇게 아마 기사를 썼을 거예요. 고발인 하나를 이의신청을 못하게 함으로써 그런 사건들이 전국적으로 보면 1년에 한 3천 몇백 건이 된다는 식의 예. 그런 3천 몇백 건이 사건이 사라진다. 네. 그러면 증발한다. 3,600 건에 얽혀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그렇게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특히 이제 어이구 그저 문쟁점에서는 논점이 예. 시민단체의 고발권, 시민단체의 공익 사건에 대한 고발권이 결정적으로 타격을 입는다는 것이 논점이었죠. 그럼 그 시민단체들의 손을 들어주기 위해서였다고 합리적으로 좀 생각해볼 수는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죠. 시민단체권이 손을 못 들어 오히려 안 들어주는 거죠. 안 들어주는 이 신청권 반대인 건가요? 아, 시민단체가 고발하는 것을 그렇죠. 아, 그래서 예. 저쪽 다수당에서는 뭐 수사에 부담을 덜어준다 예.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거예요. 아마 아, 그 뭐 이렇게 명분이랍시고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아니 근데 그 대장동 사건 잠깐 뭐 이야기를 해보면 네, 네. 그러한 사건들에서 이제 뭐 고발인들의 이의신청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건데 네, 정확하게 고발인만 쏙 뺀 그 연유가 만약에 나쁘게 좀 그 나쁜 쪽으로 좀 해석이 잘 안 되는 거죠. 예, 해본다면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예. 그러니까 이쪽 해석하는 쪽에서는 예. 저건 고발 사건이 주로 공익 사건 아니야? 네. 공익 사건이고 저 공익 사건이면 이른바 대장동 사건 같은 그런 유형의 사건인데 예. 그런 유형의 사건을 업기 위해서 한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보면은 이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는 엄청난 이 권력형의 그 비리잖아요. 이건 뭐 게이트급인데 이게 뭐 아직까지 뭐 사건이 완전히 종결된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게 표현을 합니다만 그런 게 다 이제 권력자가 결탁이 돼서 이제 저지를 수 있는 예, 그런 건들인데 여기에 엮여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이해관계가 맞아서 통과를 시킨 게 아닌가 하는. 네. 모르죠. 뭐 도대체 왜 그렇게 했을지, 왜 굳이 과로에 넣어서 예. 고발인 이의신청권 제외 이 얘기를 했을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예.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죠. 즉 법 쪽에조차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러한 행태의 개정을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지난 문재인 그렇죠. 정부였던 거. 2022년에 그 부분을 이제 형사소송법 개정이었죠. 예. 검찰청법 개정에는 형사소송법 개정이었나요? 저도 형사소송법 개정 같네요. 형사소송법이었던 예, 것 같아요. 예. 예. 이때 이렇게 해서 예, 고발인이 그래서 저는 그 배경에 어떤 꿍꿍이가 있을까 그게 좀 궁금했는데 한번 물어봐야 돼요 저기다 물어봐야 돼요 그죠? 예. 니네 왜 그랬니? 예. 근데 그냥 말고 좀 묶어놓고 물어보고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또 저서에서 외국의 수사지휘권 관련된 내용 굉장히 많이 다루셨거든요. 저도 그래서 뭐 독일, 프랑스 뭐 보면서 되게 흥미로웠는데, 검수완박에 동의를 하는 쪽에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 한겨레 보도에도 있었고요. 그 영국 제도를 많이 근거로 든다고 합니다. 영국의 제도라는 어떤 특징이 있으며, 동의할 만한 근거가 되긴 되는지. 영국은 세계에서 가장 약한 검찰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아, 영국 검찰은 가장 약한 세계에서 검찰이다. 가장 약한 검찰권이고, 검찰권이 성립한 것도 아주 시대적으로 늦었고요. 그래요? 시대적으로 늦었고, 그런데 지금 그 영국도 네. 검찰권이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 영국도 경찰에 네. 검사가 상주하는 제도가 생기고 있고요. 네. 과거에는 경찰이 모든 걸 행사했는데, 예. 경찰이 결국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경찰이 약하다. 기소, 불기소를 결정하고, 그러니까요. 그건 약하니까 경찰이 상주하는 제도가 생기고, 또 특정 사건에 대해서는 중대 사기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맡아서 네. 사건을 전적으로 부담하도록 네.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으니까. 예. 근데 이제 우리가 항상 우리 사회의 어떤 약점 중에 하나가 네. 어느 나라에서는 이렇게 얘기해, 이렇게 해. 아, 그런 갖고 맞아요. 들어오거든요. 예. 근데 그 사회에서 그 제도가 왜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는 보지 않아요. 그냥 논문 하나 뒤져보고, 네. 책 하나 뒤져보고, 저기선 저렇게 해. 맞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하려면 영국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려면 그 나라 가서 공부를 해야 돼요. 맞습니다. 우리나라 교육 제도가 그런 식으로 다 들어와 버리잖아요. 실제로 법률가들 중에서도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영국에서 뭐 프랑스에서는 이런 제도가 있는데, 네. 근데 프랑스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그런 제도는 있는데 사문화됐어. 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어떤 제도를 갖고 들어올 때는 문장이 있다고 해서 갖고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죠. 실제로 그 사회에서 어떤 그렇죠. 식으로 작동되는지 봐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영국 얘기하는 건 택도 없는 얘기죠. 예, 너무 경감구역격이라고 봐야죠. 택도 없는 예. 얘기예요. 아, 그렇군요. 어쩐지. 예. 문재인 정부 당시 얘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예, 장관들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당시 법무부 장관이 지금 현 대통령이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이제 배제를 시켜버리고, 예, 직접 좀 구체적인 수사지휘권을 좀 행사를 한 바가 있었죠. 좌파 진영 내에서조차 윤 대통령을,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을 정치적으로 키워준 것이다. 다 키웠죠. 뭐. 그래서 왜 보수의 어머니 소리 듣잖아요. 네. 그러면서 비판을 하는 부분인데, 정치적인 측면을 이번에는 떠나서요. 예, 정치적으로는 당연히 예, 이렇게 평가가 되는데, 이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었던 일입니까? 당시 추미애 법무장관이 예. 검찰총장을 부하라는 식으로 얘기했을 거예요. 네, 맞아요. 근데 감히 명을 거역하고. 글쎄, 검찰총장은 장관급이거든요. 네. 그래서 법조계의 관행은 네.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을 상명하복 관계로 보지 않습니다. 동등한 관계로 봅니다. 네. 동등한 관계로 봅니다. 그래서 검찰총장을 통해서 구체적 사건 지휘는 검찰총장을 통해서 하라 그러죠. 예. 구체적 사건 지휘는 검찰총장을 통해서 하고, 검사에 대해서는 일반적 지휘만 할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네. 그럼 구체적 사건 지휘를 검찰총장을 통해서 했을 때 네. 검찰총장이 책임지라는 얘기예요. 아. 검찰총장이 지휘를 받았으니까 면책이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 검찰총장은 법무장관이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검찰총장은 거기서 판단하고 자기가 결정하라는 거예요. 네. 이걸 그대로 할지 예. 안 할지 예. 거기서 책임지라는 얘기예요. 어. 근데 저 추미애 씨가 그때 무슨 뭐 정말 정말 뭐 자기가 상전이고 예. 너는 아래 것이야라고 얘기했는데, 뭐할 말이 없고, 그 양반 생각이죠. 그 양반 아. 소박한 견해죠. 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이제 법조계, 이건 추미애도 당연히 몰랐을 리가 없는, 아, 당연히 알죠. 법조계에서 모르겠어요. 상식적으로 예. 뭐 이건 뭐 나쁘게 얘기하면 관행이라고도 뭐 얘기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 안에서의 상식으로는 뭐 이제 외교부에서 보면 네. 외교 장관하고 과거에 지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주일대사, 주미대사, 외교 장관은 동급이라고 보거든요. 네. 제가 알기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들은 서로 옮겨갈 수가 있습니다. 그 한쪽으로 가는 건 영전이 아니고 예. 대등한 관계에서 옮겨갈 수 있는 거거든요. 체급이 같군요. 그렇죠. 예. 법조계에서는 법무장관과 검찰총장도 동급으로 봅니다. 동급으로 보니까, 근데 그 당마 맡은 역할이 다를 뿐인데 예. 한 사람은 행정부 소속이고 네. 예. 한 사람은 이제 검찰의 수장인데 네. 맡은 역할이 다를 뿐인데 그걸 뭐 제 직무에서 배제하고 그러니까요. 게다가 이 검찰은 또 준사법부라고도 하지 않나요? 그렇죠. 예. 아, 그래놓고 행정부 소속 예, 행정부 장관이 뭐, 아니 뭐 어명인 줄 알았어요. 감히 예? 그냥 들으면 되지. 그걸 감히 명을 거역하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인사와 관련해서도 항상 예. 법무부는 검찰총장하고 인사를 협의를 해왔죠. 네, 그렇죠. 협의를 해왔는데 이번에 저 윤석열 총장 시절엔 그것도 건너뛰어버렸죠. 네. 건너뛰고 협의했다고 거짓말하고 그랬죠. 그래서 나중에 가서 그랬잖아요. 제가 지금 팔다리 다 잘렸는데 지금 뭐 인사권도 없는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예.
아, 당시 네, 억울했던 생각이 나서. 예. 그래서 몇십 년 동안 검찰이 굴러온 검찰과 법원 법저 행정부의 관계가 있는데 네. 주미 아줌마가 이제 그걸 다 엎었으니까. 아, 참 그러니까 오랜 세월 지속되어 오던 그런 것들을 깡그리 이제 무시를 한 거군요. 한 사람 더 있죠. 예, 추미애 그리고 박범계도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근래 문제가 된 장관의 수사권 발동들이 전부 모두 집권당 의원이 법무부 장관이 됐을 경우에 이루어졌다. 예, 이렇게 짚으셨어요? 사실 박범계 장관 정도는 사실 입에 오르내리가 싫어요. 추미애 아, 장관도 지금 계속 오르내리가 네. 심히 불쾌해졌는데 죄송합니다. 박범계까지는 제가 네. 뭐 하찮은 시골 선생에 불과하지만 아, 예. 또 오르내리가 싫어요. 아, 예, 뭐 그거는 저희 존중해 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딱히 별로 듣고 싶지도 않으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한나라 장관의 지위를 정말 코미디 네. 아, 근데 코믹화해 버렸죠. 오늘 인터뷰 너무 재밌습니다. 네, 그러면은 네, 좀 약간 뼈아픈 얘기 한번 네,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의 검수완박은 얼마나 그 목적을 달성했으며 우리는 앞으로 이걸 어떻게 바꾸어 나가야 되나요? 문재인 정부의 검수완박이 공화정 파괴에 있다면 예. 목적 달성하고 있죠. 그들의 목적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달성했을 거라고 보시나요? 검수완박으로만 봤을 때. 당장 지금 감옥 가야 되는 양반이 안 가고 있잖아요. 예. 당장. 많잖아요. 그렇죠. 예. 뭐 그 목적에는 부합한다고 봐야죠. 감옥 가라 했으니까 다 지금 출마 빼치달라고 달겠다고 출마했잖아요. 국회 다 들어가겠다니까. 예. 그러니까 뭐 몽타주는 따로 그릴 필요가 없겠어요. 다들 이제 포스터나 하나씩 찍어서. 예. 국가적으로 그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로는 엄청난 중세로 갔죠. 아, 중세로 갔다. 중세로 돌아갔죠. 예. 아, 그렇네요. 근대화가 좌절이 되고 있죠. 그 이거 앞으로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이게 결국 입법에 의한 회복인데. 입법에 의한 회복. 네, 입법에 의한 바. 어쨌든 뭐 이번 선거가 있으니까요. 선거에서 여기에 반대되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예. 입법을 개정을 하는 수밖에 없죠. 지금 검수완박은 처음부터 네.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예제도 얘기한 거거든. 저 검수완박 처음 저 한참 할 때 네. 대한변협이 네. 시민 필리버스터라는 네. 행사를 했습니다. 네. 대한변협 회관에서 회의실에서 인터넷 방송을 했어요. 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주일 네. 동안 인터넷 방송을 하면서 거의 뭐 서민 교수도 오고 변호사들 쭉 와가지고 다들 한 30분씩 네. 계속해서 발언을 했거든요. 그 필리버스터네요. 계속 이어나가는. 그렇죠. 30분씩 네. 계속했습니다. 제가 했던 얘기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걸 가지고 왜 한다 그러냐. 결국은 못하고 돌아갈 건데 네. 뭔 짓을 하고 있냐. 예. 제 얘기는 그거였어요. 안 됩니다. 경찰이 감당 못하고 있어요. 이미. 네, 그러네요. 경찰 내부에서 망가집니다. 네. 경찰이 이제 기부할 손들 거예요. 네. 그리고 물론 그동안 검찰이 100% 잘했다 그렇게 얘기 못하죠. 예. 검찰이 잘못한 부분이 있겠죠. 네. 노무현 정부에서도 그런 얘기를 계속 지적했던 거고 네. 검찰도 반성할 부분이 있지만 반성할 부분을 개정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뒤집어놓으면 안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예. 정말 어디 반성할 부분을 개정해야 되는데 아, 아까 그 왜 그 원칙과 예외로 이렇게 그러니까 두셨잖아요. 뒤집어버렸으니까. 예, 그러니까요. 그 부분이 진짜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검찰은 어쨌든 검찰은 네.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 집단으로서 네. 거대 거악과 싸워 오면서 예. 부분 정치적 쟁점에서 실수를 했죠. 네. 그건 분명하죠. 네. 그렇지만 그 부분을 지적해야지 정치적 네. 실수를 지적하고 결국 정치적 실수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고쳐 나갈 것이냐 그건 결국 인사입니다. 네. 인사에 대해서 청와대가 정권을 지금 인사하는 검사 인사하는 거 예. 그거 우리 좀 그만하자. 인사에 대해서 독립적인 인사 기구를 설치하자. 네. 프랑스 같은 나라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법률상 법률상 인사에 네. 대한 독립적인 기구를 설치해서 네. 그 기구에 의해서 인사를 하자. 그렇게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새로운 기구를 만들려도 결국 그건 또 입법적으로 그렇죠, 또 그렇죠. 해결을 봐야 되니까 네, 네. 결국은 이제 총선에서 예, 그렇죠. 예, 좀 승리를 거둬야 정부 여당이 만산 인사거든요. 예. 검찰 내부의 불만도 항상 인사에서 불만이 나오는 것이고 그럼 그 독립적인 기구에서 인사를 할 수 있으면 정말 어려운 문제긴 해요. 예. 그렇지만 독립적인 기구에서 인사를 할 수 있으면 불만도 없어지는 거죠. 아마 이태리도 그렇게 최근에 그렇게 하고 있을 것이고 예. 막 프랑스가 그에 대해서는 프랑스가 가장 잘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세계에 좀 어떤 나라도 우리나라처럼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나라는 없겠는데요? 그래서 그건 모르고 단정하지 못합니다.
못해요. 예. 아 근데 우리가 적어도 좀 이렇게 바라보고 좀 따라볼 만한 그런 모범적인 나라 선진국들 대상으로 한다면 아 우리 지금처럼 검수완박처럼 예. 없죠. 전 세계에서 없죠. 유일한 우리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입법을 잘한 나라입니다. 당시에 왜 FBI 얘기가 나왔었는데 FBI는 독립기구 아닌가 했는데 이 책에서 교수님도 적어 놓으셨어요. 연방 검사의 예, 지위를 또 받는다고. 예. 그러니까 이게 또 완전히 독립기구인 것 같아도 거기선 다 이게 상호 견제책이 다 있는 거예요. 뭔가 다 방법이 얼개가 짜여 있죠. 예. 그리고 우리 또 공수처 만든 거 만들 필요도 없는 거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공수처 만든다는 얘기를 처음 나올 때는 뭔가 네. 좀 꺼리가 있었어요. 뭔가 꺼리. 근데 그 사이에 세월이 흐르는 과정에서 공수처에 준하는 기관들이 조직들이 계속 생겼거든요. 입법적으로. 예. 상설 검찰 만들었죠. 네. 그리고 정안되면 검찰 특수부가 움직이면 돼요. 네. 공수처 기능은 검찰 특수부 기능이에요. 그 기능을 하면 되는데 만들어 놓고 돈만 펑펑 쓰면서 걔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죠. 그러니까요. 엉뚱한 짓만 하고. 아무 뭐 기소도 못 하고. 예. 참 한심한 조직을 만들어 놓고 게다가 옥상옥이라는 비판이 시작부터 있었는데 처음부터. 검찰 예. 특수부 기능을 가지고 하면 되는데 왜 네. 왜 그거 만드냐는 얘기는 저도 뭐 저 방송에서 얘기하고 그랬었어요. 아 그렇군요. 결국은 뭐 이제 언제든지 발동할 수 있는 특검 같은 조직을 만들려 했다. 예 이런 아니 근데 우리가 상설 특검법을 만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하면 됩니다. 하면 되는데 안 하면. 근데 이제 자기들 뜻대로 안 굴러가니까 그게 예,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결국은 자기들을 방탕치기 위한 아니, 그런 공수처도 목적이었다. 이 비판이 많았어요. 공수처법 얘기하니까 네. 뭐 어디 얘기를 하더라? 대만 얘기를 했나? 뭐 또 필리핀 얘기를 했나? 예. 뭐 또 택도 없는 얘기를 해요. 어디서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고 있다. 예. 어디서 거기가 하고 있으면 그래서 전 세계 유일의 입법을 따라가는 게 맞냐 아니네가 다른 나라에서 다 안 하고 있는데 네. 거기 어떻게 하고 있는지 들어가서 봐라. 네. 제대로 굴러가는 걸 보고 얘기하지 거기서 하고 있다고 저기 인터넷 들어가서 검색해가지고 한 장 뜯 갖고 와가지고 네. 대학교 선생한테 논문 쓰라 그러고 보고서 내라 그러고 하면 그게 맞는 거냐?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문장을 보고 법을 가져와서는 안 되는 거다. 예, 이게 어떻게 굴러가는지를 봐야 된다. 근데 우리는 늘 그렇죠. 외국에 또 사례가 있다라고 얘기하지 그 사례로 인해서 외국이 어떻게 굴러가고 있다라는 얘기는 안 하잖아요. 무관심하죠. 예. 아 진짜 오늘 진짜 중요한 얘기 들었습니다. 아 그러네요. 아 그리고 문재인 정부 외교 전략도 예, 문제를 짚으신 바가 있어요. 그 일본에서도 아마 예, 그랬었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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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외교 전략 문제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예. 이번 정부 와서 제일 잘하고 있는 게 외교 전략이라는 얘기는 여러분이 동의하고 계시죠. 그럼요. 예. 2015년 위안부 합의가 있었죠. 네. 2015년 위안부 합의 박근혜 시절에 합의가 있었을 때 재단으로 이제 100억을 예. 출연해서 예. 100억을 쏴주는 거였고 근데 그동안은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서 95년도도 또 있었습니다만 그동안은 그 위안부 운동가들이 지속적으로 얘기한 건 네. 일본 정부가 돈 내라는 거였어요. 네. 민간에서 모금하지 마라. 정부가 돈 내라. 정부가 책임을 져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네. 2015년 위안부 합의는 정부가 100억을 썼거든요. 네. 사실 저는 2015년 위안부 합의를 그때 우리 장관하고 일본 장관이 교차 같은 시기에 발표 공표를 했죠. 네.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란 게 이게 될지 몰랐으니까. 일본이 항복을 하네. 예. 야 아베가 무지 세네. 네.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아베가 우리는 국내에서 아베가 일본에서 인기가 없다. 뭐 네. 계속 그렇게 좀 아베에 대해서 폄하하는 기사가 나왔지만. 그렇죠. 예. 이런 정도의 합의를 할 수가 있으면 아베는 정치력에 대해서 자신만만한 사나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 자국 내를 그렇죠. 다 자기가 자국 내에서 반론 예. 반발이 엄청나게 많은 사안이에요. 그러니까요. 반발이 엄청나게 많은 사안을 가지고 네. 그걸 가지고 그걸 책임지고 내가 하겠다고 나간 거거든요. 정말 간담이 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저 그동안 그 전개 과정을 제가 쭉 검토를 하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간담이 선을 했고 이제 됐다. 이 이상의 합의는 없다. 네. 이 이상의 합의는 없다 했는데 며칠 지나니까 정대비 엎었죠. 나이브하셨군요 교수님께서. 그렇죠. 정대비 예. 몰랐어요. 제가 윤명은 몰랐어요. 윤명을 모르셨군요. 윤명을 몰랐어요. 네. 정대비 엎으면서 피해자 중심주의 운운했거든요. 네. 정말 코미디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그 피해자 할머니들은 다들 연로해서 항상 단체 의존하는 분들이었고 자 피해자 중심주의를 위반했고 외교부가 독자적으로 판단을 했다는 얘기를 정대비 마구 떠들어대고 여성단체가 마구 떠들어대는데 저는 그럴 리가 없다 했어요. 대한민국 외교부 공무원들이 이 조심스러운 사안에 대해서 네. 자기들끼리 합의했다 천만의 말씀 당연히 단체와 끊임없이 협상했을 것이라는 그러니까요. 것이 저희 추측이었습니다. 예. 실제 결론 그렇게 나왔죠. 네. 그저 헌변에 소송해가지고 관계 기록 좀 꺼냈더니 네. 네. 정보 공개 청구를 가지고 정보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네. 실제로 외교부에서 쭉 위명 만난 것도 나오고 몇 시간 만난 얘기도 메모가 있고 뭐 그런 네. 자료가 다 나왔죠. 피해자 중심주의에 위반한다는 얘기라고 참 또 그때 참 한심스러웠던 건 대한민국 언론이 다 그걸 따라갔어요.
조선일보까지 날랐죠. 아, 그러니까요. 예. 전 피해자 중심주의 반한다 그러니까 외교부의 그 실무를 담당한 양반은 그야말로 정신병원 안 간 게 다행이에요. 그 얘기 나오면 제가 어느 자리에서 그분하고 얘기를 하다가 그 얘기 나오니까 이렇게 영상으로 만난 사이였는데 네. 꺼버리더라고요. 감지 올라와서. 아 그러니까요. 눈물이 터지고 감정이 올라오니까 네. 영상 꺼버리더라고요. 한참 뒤에 그러니까 힘들게 다 겨우 합의해놓은 네. 거를 읽어야 그리고 당시에 그 외교부 실무자들 책임자들이 네. 기자들에게 다 알렸습니다. 기자들 같이 움직이기도 했어요. 네. 근데 기자들 중에서 그 얘기한 기자들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아니 실제로 나중에 이게 뭐 윤미향 문제 터지고 나서 나온 보도들에 의하면은 그 당시 할머니들의 유가족분들도 그렇고 이제는 이제 지치니까 이 정도에서 끝내자라고 하면 해놓으면은 또 윤미향이 와가지고 그렇죠. 다시 뭔 제정신이냐고 윤미향 중심주의에 벗어난 거죠. 그 윤미향 중심주의 혹은 지원단체 단체 중심주의 네. 네. 단체 그러니까요. 중심주의입니다. 근데 그 단체는 단체가 살기 위해서 그게 그렇죠. 계속 문제가 됐어야만 그렇죠. 했던 거죠. 그게 이제 끝나버리면 지내는 살 게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뜯어먹을 게 없으니까 그렇게 네. 하는 거죠. 그런 문제 2010년 그리고 우리 정부가 문재인 정부 들어와가지고 네. 화해치유재단에 예산을 안 줬거든요. 그래서 운영비가 없었다는 거죠. 운영비가 회의비는 고사하고 말려 죽였군요. 그렇죠. 네. 운영비가 없어서 이사들이 결국은 다 사퇴했는데 그걸 가지고 당시에 주일대사가 일본 가서 공항에 내렸던 기자들 일본 기자들이 내용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기자들이 마이크 들고 화해치유재단 왜 해산했냐 그랬더니 정부가 해산한 게 아니고 이사들이 나가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다는 식으로 거짓말하시죠. 그러니까 나갈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고 이사들이 나가서 우리가 뭐 닫을 수밖에 없었다. 이사들이 나가는 게 해산됐다. 그러니까 거짓말했어요. 선후 관계를 바꿔 가지고 그러니까 거짓말을 했네. 한나라 장관급 대사가 네. 외국 공항에서 기자들한테 그렇게 거짓말을 하니까 그 기자들이 우리 정부를 보는 입장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신뢰가 있는 나라라고 생각하겠어요. 일본 위안부 합의와 징용배상 판결, 박유아 판결 이건 일본의 예. 한국에 대한 이해가 관심이 있는 지식인들은 끊임없이 추적하면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예. 이 양반들의 좌절감이 네. 너무 큽니다. 저 같은 사람이 일본 친구들 만나가지고 네. 그래도 우리 같은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면 회복될 기미가 있지 않겠어라고 얘기하면 제가 하나같이 그들의 반응이 될까요? 될까요? 대단히 회의적이에요. 이제 너무 지쳤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아니, 돼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서 힘들 거예요, 그렇죠? 네. 너무 지쳤다는 것이고 네. 징용배상 판결도 마찬가지죠. 징용배상 판결도 뭐 김능환 아저씨가 사고를 쳤죠. 김능환 아저씨가 사고를 치고 네. 그게 이제 다시 파기환송이 되고 소부에서 김능환 소부에서 파기환송을 하고 일본 기업이 다시 재상고를 하고 문제 심각성을 안 지난번 감옥 갔다 온 그 네. 대법원장께서는 문제의 심각성을 알았고 네. 그래서 이거 정부가 해결해야지 이게 확정 판결돼버리면 대형사고가 네. 난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 사건 끌었던 거고 네. 그게 갑자기 또 무슨 법조농단이 돼버렸죠. 네. 법조농단이 되고 뭐 대법원이 법관들 해외 연수를 보내기 위해서 뭐 외교부하고 짰다 뭐 이따 얘기가 나오고 그런 뭐 코미디 같은 얘기가 막 나왔어요. 근데 당시 충격적인 얘기가 독립운동하는 시점으로 심정으로 판결을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코미디죠. 그래서 이제 예. 또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 양반이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 예. 뭐 대법원장이나 뭐 헌법재판소장을 노렸나? 뭐 그런 얘기들 주위에 이제 법원들 사이 법원의 법관들 사이에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코미디 같은 얘기가 나오고 하는데 결국. 징용배상 판결은 명백하게 청구권 협정에 위반되는 거거든요. 네. 일본의 시각에서는 징용배상 판결뿐만 아니고 위안부 네. 판결도 청구권 협정에 위반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일본의 시각에서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에서 동의를 못 해왔고 네. 그런데 아베 신조가 그걸 엎어버렸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베 신조를 평가를 했고 그렇게 네. 된 것인데 징용배상 판결은 우리 정부가 노무현 정부 시절에 위원회를 만들어서 네. 한일 기본협약의 범주가 어디까지냐 징용배상 판결이 포함된다. 청구권 협정에서 종결됐다. 네. 그렇게 얘기한 걸 네. 김능환 아저씨가 아니라는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지금 최근의 사안들은 사법부가 사고를 너무 많이 쳐요. 그러니까요. 사법부가 가장 문제예요. 이미 문제였는데 김명수 사법부가 되면서 완전히 그냥 또 그렇게 됐죠. 사법부의 상당수 법관들이 물론 사법부 내에서도 합리적인 하는 판단을 하는 분이 다수죠. 그런데 네. 상당수 양반들이 국뽕에 도취해가지고 네. 아, 우리가 주권 국가인데 판결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면 이따 얘기를 해요. 청구권 협정 드림이면 우리가 주권 국가인데 청구권 협정 있든 말든 이렇게 판결하면 안 돼. 국제법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그냥 국제사회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판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김영수 대법원 들어와서 징용배상 판결이 확정이 돼버렸죠. 전원 합의체에서. 네. 확정이 되면 이제 집행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죠. 예. 그러면 대통령이라면 당연히 아베한테 연락을 해서 오케이 우리가 사고 났다. 네. 법원에서 이런 식으로 판결이 났는데 집행을 안 되도록 집행이 안 되도록 최선 다하겠다. 네. 이렇게 이야기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가능하면 특별법을 만든지 법을 만들 수 없으면 대통령에서부터 네.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뭐라 했죠? 삼권 분립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네. 삼권 분립이기 때문에 대통령 아무것도 네. 할 것이 없습니다. 이게 공식 발언이었어요. 내가 손댈 수가 없어.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실은 자기가 이해관계가 맞으니까 그냥 여기 떠넘긴 거잖아요. 얼마나 무식한 얘기인지 네. 헌법상 대통령은 수자 하나의 수장이죠. 그러니까요. 지가 뭔가 문제가 생겼으면 지가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네. 우리 비엔나 협약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외교관계라는 비엔나 협약에서는 네. 국내 제도를 가지고 국제조약에 도망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대원칙이에요. 네. 국내 제도를 가지고 국내에서의 제도를 가지고 국제법을 어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상권분리 국내 제도 가지고 어기는 거죠. 국내 판결 가지고 어기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인데 그렇게 큰 소리를 치고 있었으니 이게 또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평판이 예. 어떻게 될 것인지 세계 10위권을 달리는 나라가 맞습니다. 이런 식의 사고를 계속 치고 있고 네. 그러면서 최근에 또 위안부가 일본 국가인 일본을 상대로 네. 일본 국을 피고로 해서 소송을 한 사건에 대해서도 법원이 네. 또 일본 국의 책임을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주권 면제, 사법 면제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네. 주권 면제, 사법 면제는 국가를 피고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가를 피고로 해서 판결을 했을 때 네. 어차피 집행이 안 돼요. 아, 그러네요. 어차피 집행이 안 돼요. 예. 그리고 국내 법원은 그런 쟁송에 익숙하지 않아요. 국내 법원이 그런 쟁송에도 익숙하지 않고 해봐야 효과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상대 국가가 제국주의가니까 센 국가니까 그 피고 상대로 소송하면 안 돼 이 얘기가 아닙니다. 네, 그렇죠. 기본적으로 예. 국가를 상대로 하는 쟁송은 어울리지 않고 이 집행이 안 되니까 국가를 상대로 하는 우리가 가령 일본국을 상대로 한 재판을 했으면 우리가 집행을 하려면 국내에 있는 일본 재산이 있어야 됩니다. 네. 대사관밖에 없죠. 네. 대사관하고 대사 타고 다니는 차 정도에. 네. 그런 건 또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서 기본적으로 그런 대사관 소속의 동산 부동산 집행이 안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예. 그걸 외교관계로 해결하라는 건데 네. 법원이 덜렁 판결을 자꾸 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잖아요. 이게 국제사회의 인정도 이 나라를 구성하는 주요 요소 중에 그렇죠. 하나인데. 국제사회의 평판, 네. 레퓨테이션. 대한민국이 지금 최근 30년 동안 대한민국을 이끌었던 건 기업인들입니다. 그러니까요. 기업인들. SK, 네. 삼성, 네. LG 네. 뭐 이분들이 한 거예요. 예. 이분들의 그 기업가 정신과 그 구성원들의 그 정말 세련된 구성원들의 역량 예. 그분들의 역량으로 이루어 놓은 것인데 공공 영역에서 전부 계속 뒷발질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자꾸 끌어당기고 있어요. 예. 정치 조건이 가장 심했는데. 정치가 삼류여서 그래요. 정치권이 가장 심했는데 예. 법원까지도 거의 가담을 하고 있어요. 네, 맞네요. 그렇네요. 와 정말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얘기를 쭉 듣고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죠. 이 모든 게 다 아직까지 근대화가 네,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사회 곳곳에 전근대적인 문제를 드러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오랫동안 이제 고민을 해오신 교수님이기 때문에 교수님 최근에 이제 신간 나온 거 예, 저는 읽어봤습니다. 예, 이 책을 좀 여러분께 소개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제목부터가 벌써 예, 중세 지향 퇴행 사회예요. 중세를 지향하는 예, 퇴행하고 있는 사회라는 겁니다. 사회? 예. 사실은 제가 그 책의 제목을 예. 친일파 선언이라고 하려고 했습니다. 친일파 선언. 그랬다가 더 많이 주위에서 예, 더 많이 팔렸겠지만 너무 너무 말려서 다른 문제가 생겼을 예. 거예요. 주위에서 너무 너무 말려서 일단 자제를 했고요. 네. 그랬더니 또 제목이 너무 그 역사책 같다는 또 지적도 있고요. 그랬으면 잘하면 방송 못했을 수도 있어요. 아 근데 책 내용이 정말 재밌어요. 이게 여기 목차만 봐도 이게 좀 되게 흥미로운데 일단은 뭐 이승만을 지워야 하는 이들. 잠깐 목차보다 제가 아까 뭘 썼는데 여기 뭐라고 썼죠? 제가 거짓말했는데 세상에서 제일 잘생긴 문호수 PD님 이랬었네. 그러니까요. 교수님 이거 네. 좀 신뢰성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말인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좀 목차부터 한번 보여드리면요. 이승만을 지워야 하는 이들, 혈서에 가둔 박정희 이런 식으로 뭔 얘기인지 듣자마자 탁탁 꽂히시잖아요. 그런 얘기가 있는가 하면 네,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이 끝없는 열패감 다시는 지지 않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일본의 피폭에 대한 폭력적 시선, 여기에 대해서도 이게 사실은 열패감에서 오는, 그리고 아직 근대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나오는 그러한 감정적인 이 좀 과격한 행태들이잖아요. 예, 이런 것과 명성황후, 영웅, 또 영웅, 예, 이런 부분 들으면 벌써 바로바로 아시겠죠. 예,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는데, 뭐 천황이냐 일왕이냐 이 얘기도 우리가 한 번쯤은 궁금했던, 그리고 우리가 항상 노재팬 운동처럼 이런 반일 운동 같은 걸 할 때마다, 예, 그럴 때마다 우리는 대체 왜 이렇게 우리 스스로도 찌질하냐. 우리 스스로도 낯뜨거운 자국민이지만 내 동료 시민이라고 부르고 싶지 않을 만큼 부끄럽다라고 했던 얘기들의 모든 곳곳에 있던 얘기들에 대해서 짚고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이 이번에 출마를 많이 합니다. 대거, 예. 대거 노자팬, 뭐 주창가 이런 친구들이 대거 의회 진입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 표지를 이 색깔로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네, 이 중세지향 퇴행사회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랄게요. 이게 정말 재밌어요. 저도 읽으면서 되게 쉽게 읽혔던 책이거든요. 게다가 이 목차를 보면서 발췌식으로 읽기에도, 발췌독에도 굉장히 구성이 잘 되어 있는 에피소드 형식의 책입니다. 지하철에서 읽을 수 있 쓰면 좋겠다는 생각. 네, 맞아요. 이 만들었어요. 책은 지하철 갖고 들어가기 좀 그래요. 무거워요. 그리고 이 책은 좀 누군가에 린치 당할까봐 예, 힘들어요. 근데 이 책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앞선 이 문재인 흑서 프로젝트의 이 두 책과 그리고 중세지향 퇴행사회 이 신간,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와, 교수님 오늘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예, 한 시간이 벌써 이렇게 훌쩍 지나버렸어요. 예. 감사합니다. 아, 교수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예. 총선이 끝난 후에도 예, 또 이렇게 좀 귀한 시간 예, 저희에게 좀 허락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선이 끝난 다음에 이제 린치를 당하고 없어질지 없을지. 아니요, 당한다면 제가 먼저 당하기 때문에 예, 제가 연락을 드린다면 교수님은 무사하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짧지 않은 시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총선이 가까우면서 많은 분들 지금 많이 예민하시죠. 예, 그런 와중에서 오늘 좀 단비처럼 이렇게 좀 웃으면서 드릴 수 있는, 그렇지만 그 내용은 전혀 웃을만한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항상 저희 새벽인에서도 그러잖아요. 전해드리는 내용들이 다 인상을 찌푸리게 하는 것이 예, 예, 전해드리는 말투만이라도 좀 밝게 한다라고 했죠. 거기에 가장 어울리는 게스트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오늘 홍승기 교수님과의 이 소중한 인터뷰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면서요. 이 영상 주변에 많은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